안녕하세요, 마이룬입니다. 지금 학습지 선생님과 공부를 끝내고 지금 밖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학원 문제집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학원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 가는 거냐면 바로 PC방에 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원래 초등학교 때는 PC방에 하나도 안 갔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올라와서 아빠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PC방 가는 거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친구들과 함께 PC방을 정말 재미있게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아빠가 PC방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빠와 함께 PC방을 가기로 했습니다. 와! 이게 제가 아빠랑 PC방 하는 게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아빠가 평소에는 제가 PC 하는 거를 좀 좋아하진 않으시거든요. 근데 가서 아빠가 PC방의 재미를 한번 느끼시면은 같이 게임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좀 설레고 또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아빠가 PC방에 가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빠가 PC방에 가시면은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아빠에게 몇 가지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계획은 PC방에 가자마자 라면을 먹을 거예요. 지금 좀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일단 라면을 먹고 체력 보충합니다. 그 후에 제가 요즘 좋아하는 게임인 오버워치를 할 거예요. 네, 그리고 7시쯤, 네, 7시쯤에 학원에 가는 겁니다. 밥도 먹고 하면은 한 1시간 30분, 20분 정도 게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바로 PC방으로 가볼까요? 고고! 아빠, 여기가 내가 다니는 PC방. 지하에 있어? 어, 지하에, 여기. PC방 어떻게 이용하는 거야? 일단 여기서 난 선불로 할 거야, 선불. 난 회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회원에 들어가서 여기서, 일단 회원 아이디를 쳐. 회원 이름이 최린이야? 어, 그냥 그래, 이렇게 넣었어. 그리고 여기서 시간을 추가해야 돼. 너 회원이야? 어. 아, 근데 회원이 뭐 내는 건 없고 그냥 들어가면 돼. 나는 1시간 20분 정도 적당하겠지? 그래 하고 나는 바로 라면 시킬까? 바로 먹을 거니까 여기는 라면 세트를 시키자. 이게 콜라까지 같이 나오는 거거든. 근데 나는 먹고 싶은 게 없네. 그냥 이것만 먹어야겠다. 찹게 라면. 그러면은 5,000원만 내면 되는 거야. 이제 현금 넣어주면 돼. 됐다. 자리는 아무데나 앉아도 되는 거야? 응, 자리는 아무데나 앉고 컴퓨터에서 내 회원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하면은 바로 그 시간에 들어올 수 있는 거야. 학교 도서관 같은데? 응, 맞아, 그런 느낌. 아니, 아빠 다니던 대학교도 이렇게 자리 예약해가지고 뭐 2시간, 3시간 앉고 막 이러거든. 네, 헤드셋. 와, 키보드가 되게 예쁘다. 키보드 뿌적뿌적하지. 소리도 기계식 키보드. 마우스도. 마우스는 우리 집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것도 좋지. 내 아이디를 입력하고 나의 아이디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돼. 그리고 사용 시작. 여기 남은 시간 보면은 내가 이미 등록해놓고 있어서 1시간 46분 남았어. 이제 이걸로 즐기면 돼. 옆에 선불 요금 4,000원은 뭐야? 이거는 그동안 냈던 거일까? 근데 나 잘 몰라가지고. 진짜? 어쨌든 그럴 거야. 뭐 충전해둔 건 아니고? 응. 여기 먹거리 주문하기로 했어. 여기 가면은 먹을 거를 주문할 수가 있어. 와, 먹거리가 되게 많은데? 맞아. 라면만 있는 게 아니고? 그치. 나는 여기 뭐 라면류에서 주문했었지. 여기서 참깨라면 주문했었어. 와, 여기 삶은 계란하고 떡하고 만두, 치즈도 있네. 다 라면 토핑으로 추가할 수 있는 거야. 야, 이거 뭐야 이게? 핫도그도 있어? 응, 간식류가 다 있는 거야. 그냥 마약 핫도그도 있고 다코야끼. 다코야끼 이런 건 어떻게 만드는 거야 여기서? 몰라, 나도 잘 모르겠는데 있어. 핫도그도 있고. 응. 음료수도 정말 다양하게 있네. 맞아, 편의점이네. 편의점이야. 여기 음료수도 진짜 많아. 편의점이 진짜. 김치볶음밥. 와, 완전 김밥 천국이네 여기. 낙지볶음밥도 있고 새우도 있고. 이거 다 데워 먹는 건가 그냥? 난 잘 모르겠어. 오. 아빠는 라면 먹을래? 아빠도? 아빠도 라면 먹어야겠다. 그래, 라면 세트도 있어. 세트 계란도 같이 들어있는 거. 아빠는 오랜만에 안성탕면. 안성탕면 분은 언제 지불해? 거기서 내면 될걸? 라면 오면. 친구가 그렇대. 여러분, PC방 라면 나왔습니다. PC방 라면 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맛있다고. 그러면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참깨라면 시켰어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계란을 시킬 걸 그랬더라고요. 오늘은 아빠가 손에 내주는 거여서. 아, 아 계란 그래? 계란 없는 거 시키 옵션이 있어? 응 계란 넣을 수 있어. 아빠도 PC방 라면 처음이에요. 맛있게 드십시오. 안성탕면. 지금 친구들을 만났어요. 와서 그래서 친구들이 옆에 있습니다. 맛있겠다. 오. 어, 아빠 살짝 얼굴? 아빠 얼굴 안 나오게. 오. 피치방 라면 맛 어떤가요? 진짜 맛있는데요. 네. 진짜 계란 넣을 걸 그랬어요. 그쵸, 계란 넣을 걸 그랬죠. 이런 라면은 원래 계란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너무 아까 급하게 찍은 것 같아요. 네, 아, 먹을 걸. 여러분, 피치방 라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지금 배가 고파 하는데,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요. 아빠 어때요? 아빠 맛있다고 그랬잖아요. 아, 나중에 오늘도 계란국 넣어 먹어야겠네요. 뭐 친구들은 안 먹는데 이렇게 혼자 먹어도 돼요? 그럼 아빠가 사주세요. 친구들이 먹고 싶어 할까? 아, 친구들이 아까 막 사달라고 막 춤추고 했는데. 좀 먹고 싶은가? 아, 진짜? 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세 명 주문해요. 아저씨가 돈 지불해줄게. 오, 아, 역시 아빠 통 크다. 한 명이 대표로 주문해. 네, 아저씨께. 와, 이 PC방 라면이 약간 꼬들꼬들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저는 물 조절을 잘 못해서 국물이 맛이 없는데 여기는 국물이 진짜 맛있습니다. 벌써 거의 다 먹어갔네요. 전에는 많이 못 먹었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먹어요. 제가 전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먹어요. 그럼 이제 게임도 맛있게 했으니까. 게임을 맛있게 한다고? 아니 휴가여서 라면도 맛있게 먹었으니까 게임 시작해볼까? 오늘 원래 PC방에서 아빠랑 단 둘이 게임을 하려고 했는데 오다가 친구들도 만나고 또 지금 게임에 초등학교 친구가 접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초등학교 친구가 저한테 게임을 같이 하자고 하네요. 아빠, 나 친구하고 게임 조금만 하면 될까? 어, 먼저 좀 해. 아빠는 뭐 공부하고 있지 뭐. 아, 그래? 어, 고마워. 나 그러면은 친구랑 게임 좀만 하고 아빠랑 같이 또 아빠 알려주고 할게. 야, 니네 그래가지고 언제 먹어? 네? 게임하다가 라면 다 불겠다. 니네 아빠는 언제 갖게 줄 거야? 니네 아빠는 언제 갖게 줄 거야? 뭐라고 아빠? 아빠 언제 갖게 줄 거야? 아빠 언제 가르쳐 줄 거냐고? 언제 가르쳐 주지? 아, 형님 왜 뺏어 드십니까? 안 돼! 어이! 잘 됐다, 이 녀석! 나 채웠어. 채웠다고? 그럼 나 먼저 저기 앞에 가 있을 테니까 천천히 와. 됐다. 걸렸다! 나 아빠는 언제 가르쳐 줄 거야? 안 돼! 내가 2등이라니! 내가 2등이라니! 내가 아까 3등이야? 오케이! 아니 이게 뭐야! 오케이! 나이스! 아 이제 학원 가야지 아빠. 사용 종료를 눌러야 되는 거야? 이거 무조건 눌러야지 시간이 다 안 빠져. 어떻게? 아 정립이 되는 거구나? 누른다? 저절로 꺼져버리네? 응. 아빠 나도 낄게. 오늘 재밌었다. 재밌었다. 아빠 어땠어? 아빠? PC방이 이런 데구나 싶은데? 그치,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더라. 그치, 나도 사실 PC방 가기 전에 약간 무서웠거든, 이런 장소가. 근데 오니까 그렇게 무섭진 않더라고, 분위기가. 아빠 다음에 한 번 더 와서 그때는 꼭 같이 게임하자. 아, 친구들하고 하면 안 되는데. 그때는 꼭 아빠랑 같이 할게, 아빠. 약속이다. 약속하자. 오케이. 약속. 아빠가 이렇게 린이랑 놀기 힘듭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학원에 갈게요. 지금 가면은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가족과 PC방을 와본 경험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